자,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메인 구매부터 서버 구매, 리눅스 설치, 그 다음에 도메인과 서버 연결, 그 다음에 요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리눅스 세팅, 방화벽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VHost로 PHP 작업, 그러니까 PHP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도메인을 제가 abc.com을 샀어요. 그러면은 사이트 1.abc는 우리 리눅스의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으로 연결시키고, 네, 제가 이 abc.com 도메인을 살 거예요. 다. 네, 오늘 살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2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php 세팅도 했으니까, 네, vhost로 자바 세팅 까지 할 거고요. 서버에는 네, MariaDB 이거랑 또 뭐 하죠? MariaDB 뭐 여러 가지 Pure FTPD 그다음에 Nginx 네, PHP FPM 뭐 기타 등등까지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메인은 이것까지 HTTPS로 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을 사야죠. 도메인을 사려면은 전 I want my names라는 걸 써요. 외국 서비스를 비자 카드가 있어야겠죠. 네, 요즘 뭐 자, 저는 가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현재 두 도메인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oa.gg 이거는 제가 오토 빌링을 걸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요거 넥스트 빌링을 캔슬하지 않는 이상 요때 2020년 옥토버 이제 10월이죠. 10월에 다시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걸로 해놓으면은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 저번 인수 수업 때 설명드려 IUG라는 도메인 샀는데 요거는 제가 요걸 캔슬을 눌러놨기 때문에 제가 리뉴 다시 누르지 않는 이상 이거는 네, 디셈버에 2020 디셈버에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자, 저는 여기서 도메인을 하나 살 거야. 레지스터 뉴 도메인 뭐 살까요 여러분? 네. 도메인은 저 같으면은 도메인을 이렇게 사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다. 블로그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blog.com 제 생각에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을 여기 잘 보세요. 이 com 대신에 gg로 끝나는 거 샀어요. 이렇게 보면 딱히 공신력 없는 도메인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저는 요거를 블로그 대신에 oa를 샀습니다. 이 대신에 여기까지. 근데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처럼 느껴지죠? co.kr, 뭐 p.kr, go.kr처럼 두 자릿수가 돼버리잖아요. 이 되시나요? 느낌이 무슨 말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산 다음에 여기다가 블로그 서비스 하고 싶으면은 이거 붙여서 하고요. 네. 뭐 다른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커뮤니티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합니다. 이거 하다 사두면은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두 자릿수 도메인 하면 사실 저도 지금 도메인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해볼게요. 두 자릿수 도메인 뭐 할까요 여러분? 여기 뭐라도 쳐야 돼요. 뭐라고 치죠? ST 정말 좋은 게 ST라고 치면은
ST에 관련된 거를 다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hide unavailable domains 하면은 얘가 할수 있는 것만 알려줍니다. 한자 도메인도 있어요, 여러분. 네. 자, 여기다가 IU라고 해보겠습니다. IU.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도메인은 정말 여러분 읽기가 편해야 돼요. 이런 거는 iu.tc 이런 거보다는 제가 저번에 산 도메인 이런 거 괜찮죠? iuj 제가 샀던 저번에 샀던 도메인이 이거였거든요. iuc 이걸로 뭘 하진 않았어요. 네. kr도 해볼까요? kr 일단 저는 항상 사냥꾼처럼 두 자릿수 도메인만 삽니다. 좋은 거는 이미 다 선점이 됐네요.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런 거. kr.bu. 뭐 할까요? 그러니까 BK 해볼까요? BK. 자, 좀만 검색할게요. SA로 시작하는 건 아마 거의 다 선점됐을 거예요. 중요한 건 SA로 끝나서 딱두 자릿수만 나오는 거예요. 요새 IO 도메인이 핫합니다. IO 뭐뭐.IO가 되게 핫해요, 요새. 자, 저는 뭐 무브라고 해볼까요? 무브. 별 도메인이 다 있어요. 이거 도메인 괜찮네요. 느낌이 무브지. 무브.gy. 무브. WS도 요새 많이 씁니다. WS. WS가 외국에서 웹사이트라는 걸로 해가지고 뭐뭐.ws 막 이렇게 많이 쓰는데 자 그냥 이거 아무거나 할게요. 무브.gis 하겠습니다. 이거. 네. 5만원이네, 5만원. 자, 클릭해서 담았죠? 한 다음에 저는 카드 등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면 끝나요. 이거 하면 끝. 자, go to your dashboard 하면은 도메인을 샀고요. 여기, 네, 이게 산 거예요. 자, 근데 48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사놨죠. 작년에 사는 걸로. 네. IUG. 요거를 dnsg.com.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도메인을 구매했으면은 그 도메인으로 별걸 다할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DNS 서버를 설치해서 막 설정을 했는데 DNSG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여기서 업데이트 네임 서버스 여기 들어가서 이걸 다 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이거 도메인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거 취소되나? 바로 취소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되나 봐요, 여러분. 네, 괜찮아요. 네. 자, 여기 이 사이트는 무조건 가입하세요. DNSG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UG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네임 서버스라는 게 있어요. 네임 서버. 그럼 업데이트 네임 서버를 해서 여기다가 도메인 추가를 할게요. 도메인 추가해서 IUG가 있었네. 네. 여기다가 도메인 추가해서 IU.GI 내가 구매한 거 IUG 도메인을 추가하시면 돼요. 전 이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 요걸 딱 클릭했을 때 요게 나와요. 다시 한번 도메인 추가는 뭐냐면은 여기서 추가한다고 뭐 도메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관리할 도메인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관리할 도메인 추가하면은 여기에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 클릭해서 여기서 보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여기 이걸 기억하세요. 7, 16, 55, 64, 78 7, 16, 55, 64, 78 이걸 여기다 다 적어야 돼요. 7, 16, 55 그 다음 뭐죠? 64, 78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눌러볼게요. 자, 요 도메인이 이게 뭐냐면은 이 IUG 도메인이 그 자기 도메인의 관리를 전부 다 이 사이트에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위임. 그러면은 제가 뭐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IUG 요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클릭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 빈칸을 놓고서 제가 만약에 살 서버의 도메인 IP가 뭐 123.123.123.123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하고서 추가 누르면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그쵸 요거 대신에 요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리고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서비스 하고 싶다. 나 블로그 하고 싶다. IU 블로그 하고 싶다. 블로그 점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번에는 그다음에 여기도 뭐 7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블로그 점 IU.GY는 어디로 간다? 123.123.123.127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 뭐 10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요거 도메인이 되는 동안 저는 서버를 구매해야 됩니다. 서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이거를 직접 물리적인 걸 사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여기 들어가서 참고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게 서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네이버 안에서의 사내 경쟁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계열사 중에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거죠. 아무리 이제 요새는 그 IT 기업들이 다 기업을 분사시켜요. 분사. 큰 거대한 기업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 검색 따로 빼고 네이버 웹툰 따로
보내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AI 담당한다 따로 분사시키고 막 그래요. 그게 이제 관리자가 관리하기 편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규모가 크면은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규모가 이렇게 작게 분리하면은 뭐야 이거 D69FBTC 패스워드가 뭐지? 이러면 안 되는데 H4OCY 어, 됐네요. 네. 자 여기서 콘솔을 누르신 다음에 저도 이거는 이미 여러분 저 그 카드 등록은 해놔야 돼요. 카드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시보드 들어가셔서 여기 리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서비스를 뭐 미국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꼭 리전이라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대시보드가 아니라 프로덕트 서비스 들어가서 뭐 이게 좀 더 좋아요. SSB 서버 좋은데 일반적인 서버 하겠습니다. 요거 클릭 서버.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서버 하나를 돌리고 있지만 서버 생성할게요. 여러분이 버추어박스에서 하듯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서버 생성 누르고 여기서 고를게요. 이미지 타입은 OS. 그 다음에 이미지 타입은 CentOS로 가겠습니다. CentOS로 가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싼 걸로 갈게요. 네, 마이크로는 너무 그렇고 컴팻 이걸로. 나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윈도우 리눅스 7.3으로 네. 이걸로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너 SSD 할래? HD 할래? 요거를 HDD를 하면은 여기 월 금액이 SSD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월 34,000원이고요 하드로 바꾸면은 월 26,000원. 그 다음에 OS 제외라고 해봤자 어차피 센터에서 공짜기 때문에 네. 돈이 더 안 들어요. 서버 세대가 GT? 이건 모르겠어요 뭔지. 네. 모르시는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서버 개수 한 대. 서버 개수는 뭐라고 할까요? 서버 이름은? 서버 이름 뭐라고 하지? 그래. IU 서버 이름 이제 주소창에 치는 그거 이름. 아, 아니요. 아니. 내부 관리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건. 네. 네. 반납보호 해제,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런 거 선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인증키가 여기 있는데 인증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비번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패스워드 날렸을 때 이게 있으면은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1이란 걸 잊어버린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제 구글 드라이브에 혹시 있나 볼게요. 아니다. 새로운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IUG로 새로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이걸 받으세요. 자, 요거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무조건 저장하세요. 이거를 어딘가에는 저장하셔야 돼요. 요거를. 자, 이거는 제가 로그인을 해서 전 구글 클라우드 아니야 구글 드라이브도 유료 회원이라서 잠깐만요. 지메일도 유료 회원이고 자 저는 여기다가 이제 새로 만들기 해서 뭐야 폴더를 만들 수가 없네. 내 드라이브 들어가서 우클릭해서 새 폴더 해서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 그럼 서버가 생겼죠? 서버에서 새 폴더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인증서. 서버 인증서 맞나? 인증키. 요거를 이름 변경해서 인증키 라고 하고서 여기 올린 다음에 우클릭한 다음에 파일 업로드해서
내가 다운로드 받았던 어디였어? iug.pem 요거 요거를 올리세요. 올리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신규로 하겠습니다. 신규 ACG 생성. 이게 방화벽인데 요거는 새로 아예 만들게요. 여러분들 새로 하나 만들세요. IU GUI 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 포트 포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종의 방화벽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요거는 0.0.0.0 하시고 그럼 모든 곳에 들어올 수 있고 여기다가 포트 추가하고 싶은 거 21번 이해되시나요? 21번 아, 그 퍼밋 그 말하고 파이어월 CMD 해가지고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자체 방화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내부 방화벽은 꺼버리고 그냥 이걸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가 버추얼박스에서 했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포트포워딩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격리된 공간에 막혀 있어요. 그 방화벽 안쪽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뚫어주는 것만 됩니다. 이거를 다 뚫으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1번부터 6만 번까지 다 뚫려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21번 뚫고 여기다가 FTP 그다음에 0.0.0.0에 뭐 할까요? 22번. 잠깐만 22번은 좀 애매한데. 22번은 이건 안 뚫을게요. 이거는 왜냐면은 네이버가 알아서 이거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통로를 마련해줘요. 그 SSH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요건 안 하고 그냥 3306만 하겠습니다. 3306. 이건 뭐죠? MySQL. 추가. 그 다음에 0.0.0.0 하고서,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되죠? 80포트. 맞죠? HTTP. 그 다음에 0.0.0.0. 요새 여러분 HTTPS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얘는 443이에요. 443. 기본적으로 443. HTTPS.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있나요? 21번 포트 했고, 3306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외부에서 FTP 접속 가능하고, MySQL 가능하고, 웹 가능하고, 또할거 있나요? IUG, 뭐지? IUG, AGC. AGC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게 그냥 방화벽이에요. 원래 리눅스에 없는 기능이죠, 이거는. 네. 네이버에서만 제공해 준 거예요. 아무튼 저는 이걸 세팅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 생성 딱 누르면 수분에서 수십 분 걸린다는데 사실상 몇분 안에 끝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1차.